나 그러면 학부모님 중에서 전문 농부도 계실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쏘리 쏘리. 이거 아닙니다. 다시 할게요. 컷. 안녕하세요. 연합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열심히 달렸어요. 벌써 68쪽 고전시가 8강입니다. 자, 너무 재밌는 농가 원령가예요. 농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며 또 이 농한기나 농번기에 무엇을 해야 되며 또 우리 옛날에 세시풍속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정학유의 아버지가 누구게요? 호는 다산입니다. 바로 다산 정약 드래곤입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 정약용의 사상이 실학 사상과 중농주의 사상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적어둘까요? 작가의 실학, 중농주의. 자, 여러분 실학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농과 또 뭐? 중상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농사를 중시하는 중농은요, 성호, 이익 이런 사람이 있죠? 다산 정약용이 있죠? 자, 그러면 장사를 중시했던 중상주의 학파에는 누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연엄! 박지원이 있습니다. 초정 박재가도 있고. 자, 그러면, 농사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지, 아, 없겠다. 왜? 12월이잖아요. 맞죠? 저 우리 첫 번째 글자가 12월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월은 아무래도 농사는 별로 하지 않잖아요. 겨울이니까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12월은, 벌써 월령체란 느낌이 들죠? 월마다 노래를 붙였습니다. 월령체의 증거입니다. 1월, 2월은, 3월은, 4월은. 우리 동동이랑 농가 월령가를 들어보셨죠? 그죠? 자, 그래서 월령이란 단어가 붙어 있을 겁니다. 자, 월령체. 달마다 부르는 노래입니다. 자, 내용 들어가 볼게요. 12월은 개동이라. 자, 개동은 늦겨울이란 뜻입니다. 늦겨울 아니면 섣달이란 뜻이요. 섣달, 추운 달, 섣달. 늦겨울이라서, 12월은 늦겨울이라서, 소환과 대한의 절기로다. 자, 줄 긋고, 절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절기 소개, 절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24절기 중에서 음력 12월에 있는 절기입니다. 소환, 대한, 되게 추울 때입니다. 설중에 복만들은 해가 저문 빛이로구나. 설중은 눈 속이겠고, 복만은 봉우리입니다. 봉우리. 자, 이 자연 경치에 대한 감상이 좀 들어가 있죠. 복만들은 해가 저문 빛깔, 즉, 아마 노을 졌을 때 봉우리를 봤나 봐요. 노을 빛이로구나. 세전에 남은 날이 얼마나 해가 걸려 있는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전에 남은 날이니까 연말까지, 연초까지, 1월 1일 전까지 남은 날이 해가 얼마나 걸려 있다니까? 얼마나? 남았는고, 이 말이겠죠. 얼마나 남았나, 며칠이 남았을까? 집안의 여인들은, 자, 지금부터 1월 1일 얼마 남았어? 라고 하면서 1월 1일을 준비할 겁니다. 자, 그럼 무엇을 준비하는지 볼게요. 집안의 여인들은부터 시작이 됩니다. 집안의 여인들은 세시의복을 장만을 하고, 자, 이 세시의복은요, 명절의 옷입니다. 명절 옷이에요. 명절의 옷입니다. 세시의복, 즉 명절의 옷을 장만을 하고 무명 명주는 흰천이죠. 명주는요, 흰천. 무명 명주를 끊어내어서 온갖 무색을 드러내니까, 자, 무색을 리얼이 탈락된 거거든. 물감색입니다. 물감색, 온갖 물감색들을 들여서, 물들여서, 즉 흰색깔이잖아. 그거를 물들여야 되는 거죠. 물들여서 자주, 자, 갈로 열어보세요. 자줏빛, 보라색, 송화색. 자, 송화색은 우리 송진가루 색깔입니다.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청화색, 갈매색, 옥색, 갈로 닫고. 다양한 색깔들입니다. 다양한 색, 다양한 색. 자, 여러분들이 봐도 어때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죠. 그죠? 자, 이 작가의 사상이 또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작가가, 야, 서자 출신이긴 하지만 반은 양반입니다. 아버지 정약용이가 서자 서울 출신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그죠? 자, 계속 옥색이다. 일변으로 다듬으면서 한편으로는 다듬으면서. 자, 일변으로 지어내어서, 한쪽으로는 지어내어서, 뭐를요? 자, 앞에 옷감을 다듬으면서, 앞에 일변으로 다듬으면은 옷감을 다듬으며란 뜻일 거예요. 한쪽으로는 다듬으면서, 자, 한쪽으로는 지어냈다, 이런 말이 있죠. 뭘 지어냈겠어요? 옷을, 그쵸, 지어냈겠다, 이 말이죠. 옷을 지어내었습니다. 안쪽으로는 옷을 지어내었습니다. 자, 옷을 지어내고, 상자에도 가득하고,
햇대에도 걸려 있구나. 햇대는 지금으로 치면 빨랫줄입니다. 빨랫줄. 빨래 건조대 같은 거 있죠? 빨랫줄에도 걸려 있구나. 어? 아무리 들어봐도. 자, 그러면 여인들, 집안의 여인들부터 상자에도 가득하고 연결시켜주세요. 이렇게 쭉 연결. 자, 아까 우리 명절 전이란 말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다채로운 색깔 가지고 옷감을 준비했다란 말은 그냥 일반적인 옷 아닙니다. 네, 어떤 옷이겠어요? 설빔 같은 거겠죠? 어, 한복 중에서 되게 예쁜 한복들이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 그냥 흰 색깔 입으면 되잖아요. 물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얘는 그냥 옷이 아닙니다. 뭐? 명절의 의복을 준비하고 있어요. 명절 의복 준비입니다. 요 부분까지는요. 자, 그래서 옷을 준비하는 부분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입을 거는 좀 그만하고 음식 장만을 한번 해보자고. 떡쌀은 몇 말이고 술쌀은 몇 말인고. 아, 떡 만들 쌀, 술 만들 쌀을 얘기하고 있네요. 자, 몇 말인고. 콩을 갈아서 두부를 하고 메밀쌀 만두를 빗소. 자, 오, 그래 그래. 콩 갈아서 두부 만들고 그냥 뭐 두부도 준비하고 만두도 준비하고. 새육은 개를 믿고 북어는 장에 사서. 자, 새육은 설의 고기입니다. 이 새가 설날이란 뜻이거든요. 새육은 설날의 고기입니다. 명절 고기는 개를 믿는다고 그랬거든요. 이 개가 뭐냐면, 와 얘들아 이거 봐라. 정말 백성들의 풍속이 다 나와주고 있죠. 옛날 사람들 고기 잘 먹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고기 살 돈도 딱히 없죠. 고기는 키우고는 있죠. 닭이나 돼지나 키우고는 있죠. 그래서 오늘은 내 집에서, 올해는 내 집에서 소를 잡았잖아. 그러면 내년에는 다른 친구 집에서, 다른 강민이 집에서 잡고, 강민이 집에서 잡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배창윤 집에서도 잡고 됐나?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기 집에 고기를 잡는 개가 바로 이 개예요. 됐죠? 자, 그래서 요 개는 믿겠다라는 말은, 아, 뭐 소나 뭐 동물 잡는 개를 말하는 겁니다. 개모임. 새육은 개를 믿고. 자, 그럼 시장 가서 고기를 샀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내신하는 친구들 안 되죠? 안 돼요. 이웃들끼리 돌아가면서 개를, 자, 고기를 잡았습니다. 자, 고기를 만드는 개를 믿고 북어는 장에 가서 사야 됩니다. 북어는 장에 가서 사고. 나평날. 자, 나평은 중요한 말은 아니고요. 또 농사일을 기원하는 제삿날입니다. 자, 농사를 뭐 농사에 뭐 기원 감사드리는 제사야. 안 중요합니다. 자, 농사 감사하는 제사, 농사를 기원하는 제삿날에 창에를 묻어서. 창에는 덫입니다. 덫. 네. 덫. 자, 우리 왜 동물 같은 거 잡는 트랩 같은 거 있죠? 그죠? 이런 덫을 말합니다. 자, 덫 밑에 치읓받침이죠. 창에를 묻어서 잡은 꿩은 몇 마리인고. 아이들이 그물을 쳐가지고 참새도 지져먹자, 구워먹자. 아이들이 참새도 잡았어요. 구워먹세. 깨 강정에 콩 강정에 곶감과 대추 생밤이라. 주준의 술을 들으니까. 자, 주준은 술독입니다. 술독. 술독에 술이 들어오니 돌 틈에 나는 샘 소리가 들리더라. 이거 술소리입니다. 내 술 찰랑찰랑거리는 소리예요. 술독에서 나는 소리야. 술소리다. 자, 지금 뭐예요? 제사 지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술이 있어야 되죠. 술과 고기가 있어야 되죠.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집집에 앞집과 뒷집에 타병성은 떡치는 소리입니다. 타자가 칠타자예요. 칠타자. 그 다음에 병은 떡병자입니다. 떡 만드는 소리 있죠. 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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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 있죠. 떡치는 소리가 여기도 저기도 나더라. 됐습니까? 자, 지금 어때요? 넉넉하고 풍요로운 느낌이 들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쭉 또 연결 한번 쭉 시켜보시고. 연결시켜서 얘들 뭐예요? 명절에 뭐 준비하는 걸 것 같아요? 음식을 준비하고 있죠? 자, 쉽습니다. 농가 연관이. 그리고 풀이 본이잖아요. 특히 12월이 또 쉬워요. 1월 이런 건 어렵습니다. 1월, 7월 이런 거 어렵거든요. 요건 뭐 지금 배울 건 아니고 나중에 시간 될 때 우리 내신 끝나고 나면 배웁시다. 1월부터 11월까지. 자, 계속 새 등잔 세발 심지. 자, 등잔의 심지입니다. 심지 불 붙이는 거 있죠? 심지. 장등에서 세울 적에. 장등은 등불 켜고. 등불을 켜고. 세울 적에는 밤 셀 때. 밤을 세울 적에. 봐라, 절반 했지 벌써. 근데 지금 30분 넘게 남았어. 오늘 진짜 일찍 마칠 것 같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늘 진짜 일찍 마칠 것 같아. 다른 반은 시간이 이렇게 안 남았거든. 좀 신기하네. 계속 세울 적에 윗방이랑 봉당이랑 부엌까지 곳곳마다 명랑하다는 밝다. 이 말입니다. 밝다. 밝을 명자입니다. 자, 밝구나. 명랑하구나. 초롱불 오락가락 묵은 세배하는구나. 이게 뭐야?
복음 세배가 뭐야? 연말의 세배입니다. 연말 마지막 세배예요. 신기하죠? 우리 옛날에는요, 연초만 하는 세배가 다가 아니었고요. 연말에 12월 말에도 세배했단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1월 1일 날 하고요. 올해 고생하셨습니다. 요거는 연말에 하는 세배였대요. 인사였대요. 자, 이게 묵은 세배입니다. 어와, 내 말도 써. 어? 말 건네는 어조네요. 설마 이거, 이런 거, 아직도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 없으시죠? 말 건네는 어조. 자, 근데 오늘 이번에 우리 오늘 시험 쳐보니까 오늘 이강거 시험 쳤죠? 나와 있었죠, 문제. 우알과랑 묶어가지고 문제 나와 있었죠. 그죠? 그처럼. 자, 말 건네는 어조는 요즘에 사실 대세입니다. 말 건넸습니다. 아이고, 내 말 들어라. 농업이 어떠한 거. 자, 지금 핵심적인 말을 하려고 합니다. 자, 농업이 어떠하냐. 종년 근고하다. 자, 종년은 1년. 내내 1년 동안. 이 말입니다. 1년. 1년 근고한다고 하지만, 근고는 고생이에요. 1년 동안 고생한다고 하지만, 그래, 1년 동안 고생하는 건 맞다고 하지만, 그 중에 낙이 있다. 어, 왜? 찾아보자고. 농사 지을 때 낙이 있단다. 낙이 있대. 자, 그럼 어떤 낙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부터? 위로는 국가봉용입니다. 줄 긋고 낙 1번. 동그라미 1번 치시면 지금부터 낙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네, 국가를 봉용할 수 있어. 이거는 뭐예요? 공적인 일이겠죠. 그죠? 공적인 일입니다. 자, 공적인. 국가를 모신다라는 말은 결국은 세금 같은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금이나 어떤 뭐 조공이라든지 이런 걸 겁니다. 자, 세금 등을 내는 국가봉용이고 사적으로는 사계는 사적으로는 사적으로 사적 계책이란 뜻이야. 사적 계책으로는 재선 봉직이다. 줄 긋고 동그라미 2번 매겨주세요. 자, 2번 합시다. 2번. 자, 그래서 두 번째는요. 제선 봉춘인데 이 뜻풀이 왜 없는지 모르겠다. 제선은 선조를 제사 지낸다 뜻이거든. 그건 제사라고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제사. 자, 그럼 봉치는 봉자는 봉양하다 들어봤죠? 치는 부모겠죠? 부모. 우리 왜 사친 이효라든지 어? 왜 우리 부자유 친 친자가 들어간 부모란 뜻입니다. 부모 봉양입니다. 부모 봉양. 부모를 봉양하고 형제 혼상 대사에 먹고 입고 쓰는 것이 자 오 이거 줄까 되겠는데요. 형제 혼상 대사. 자, 세 번째 낙이죠. 3번입니다. 자, 그러면 뭐 예법에 하는 거잖아. 참고로 혼상은요. 혼례와 장사입니다. 혼례와 장사. 자, 해서 네. 혼례와 장사. 또 이 농업으로 하고 토지 소출이 아니라면 돈 지당을 어이할 것인데 돈 지당은 돈 감당입니다. 돈 감당. 돈 감당을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토지 소출할 때 이 소출이 나오는 출 생산되는 거란 뜻이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곡식이란 뜻이에요. 생산물이란 뜻입니다. 생산물 곡식. 생산물 곡식이라는 뜻이야. 생산물과 이 곡식 아이가 돈 감당을 의할 건데 예로부터 이르는 말이 농업이 근본이라고 안 그랬나? 자, 그 옆에다가 중농주의 사상 적으셔야 되겠죠? 중농주의 사상. 자, 중농주의 사상입니다. 그래, 농사가 중요하다고 않겠나? 배를 부려서 선업하기. 자, 선업 세모 치세요. 선업 세모 치시고. 자, 쉽게 말하면 조업 같은 거죠. 조업. 계속. 말 부려 장사하기. 장사 세모 치세요. 자, 세모 치는데 이유 있습니다. 전당 잡고 빚주기도 세모 치세요. 빚주기 세모. 장판에 책에 놓기. 얘들아, 전당 잡고 전당이 담보입니다. 담보. 우리 오늘 시험 쳤던 데 나오는 담보 있죠. 담보. 그리고 자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는 금융업이나 대부업을 말하는 겁니다. 요줄은 금융 대부업입니다. 그리고 장판에 체계를 놓기라고 돼 있지. 장판은 장날판입니다. 장터. 장터 같은 장날판 등에 체계를 놓기. 체계가 뭐야? 대부업입니다. 어? 대부업이에요. 이자 놓는 겁니다. 이자 놓는 거. 와, 이거? 이런 것도 있다고? 술장사 세모, 떡장사 세모, 술막질도 세모 쳐주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 세모 친 것들 다 뭐예요? 농업이에요? 아니죠. 그죠? 이거랑 반대되는 게 아까 위에 나왔던 농업이 근본이라잖아요. 맞죠? 그래서 농업 그 외의 것들이고 자, 세모친 것들은 작가가 봤을 때 다 어떤 것들이에요?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작가는 부정적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정적 대상. 자, 이런 부정적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때 나옵니다. 아직은 근전하지만, 근전하다는 말은 넉넉하다는 뜻이거든요. 적자, 경제적 넉넉함. 그래, 아직은 경제적으로 넉넉해. 그래, 맞아. 좀 넉넉해.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만, 한 번을 뒤뚝하면, 뒤뚝한다? 뭐겠어요? 한 번? 그렇지. 이게 사전적으로 보면 넘어진다는 뜻이야. 근데 이 문맥적으로 한번 봐. 한 번 뒤뚝한다는 말은 한 번? 사업이? 기울어지면 이 말입니다. 3번 사업이 기울어지면. 자, 여기서 나오는 사업이 뭐길래? 위에 있는 세모들입니다. 어이? 농업 말고 세모들이요. 장사나 금융업이나 뭐 빚 준다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었지? 그죠? 고기 잡는 거 이런 것들. 얘들은 뒤뚝하면 파랗고 빗구러기 살던 곳 터도 없어진다. 파랗고는 난봉꾼입니다. 집 다 떨어먹는 사람. 난봉꾼, 집 떨어먹는 사람이야. 빗구러기 살던 곳 집도 터도 없다 이거죠. 집도 터도 없어. 다 날아가는 거야. 터도 없어. 자, 그럼 얘들아, 요 지금 나와 있는 거 다 뭐에 관한 속성들입니까? 세모 너무 많았지만 상업이나 아까 위에 뭐 조업도 있었고 대부업도 있었고 즉 농사 아닌 것들의 단점이다. 폐단입니다. 세모들의 폐단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뭐 해야 됩니까? 농사를 믿는 것이 내 몸에 달려있다. 농사를 왜 믿는 줄 알아? 줄까 봐봐. 내 몸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은요. 농사는 하기 나름이야. 뭐랑 다르게? 위에 있는 것들과 다르게요. 위에 있는 세모 친 것들과 완전 다르게 농사는 내가 하기 나름이기 때문이야. 자, 69쪽입니다. 자, 농사는 내가 하기 나름이야. 어떤 식으로 해볼게요. 절기도 진태가 있어. 자, 절기는 사절기. 우리 24절기. 있지? 계절 이런 것들. 절기도 진퇴가 있어. 진 동그라미 퇴 세모 치세요. 자, 진 좋고 퇴 안 좋고 즉 좋고 나쁨이 있고 또 연사도 풍융이 있어서 자 풍융 동그라미 세모 치세요. 풍융이 있다. 자 풍융은 뭔지 알겠지 얘들아. 풍년과 흉년이겠죠. 그죠? 이런 게 있어. 수한 풍박 잠시 재앙이 없겠나 하겠느냐마는 수한 풍박 이거 왜 뜻이 없을까요? 근데 진짜 좀 이상해. EBS가 이번에. 자, 수한풍 이 정도 원래 다 뜻이 나왔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수 쭉 적어라. 홍수, 가뭄, 바람, 우박입니다. 홍수, 가뭄, 바람, 우박입니다. 잠시에 이봐라. 재앙을 가지고 잠시라고 보고 있잖아. 그지? 찐이 아니랬잖아. 잠시의 재앙이 없겠냐 하겠느냐만은 자, 얘도 지금 뭐예요? 농사의 불안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농사의 불안함은 인정했어요. 인정 안 한 거 아닙니다. 인정했습니다. 농사의 불안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래 뭐 설마 없겠어? 그러겠냐마는 극진히 힘을 들여서 가소리 일심을 한다면 뭐 열심히 일한다면 열심히 일한다면 아무리 살려내도 살려는 흉년입니다. 아무리 흉년해도 아사를 면할 수가 있어. 자, 아사는 뭐예요? 굶어 죽는 거죠? 굶어 죽는 거. 아무리 가난해도 말이야. 굶어 죽는 거는 면할 수가 있거든. 면하니까 제 시골 좀 제가 지켜가지고 됐어. 자, 제 시골 제가 지킨단 말은 농촌을 지켜라. 이 말이겠죠? 농촌을 지켜서 소동할 뜻을 두지 마세요. 얘들아, 소동은 소동 부리지 마! 그 소동입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소동? 뭐 야당 법서? 아니 이사 이사 문맥적으로 본다면 그거죠? 이사를 할 뜻을 두지 마세요. 자 그럼 핵심어를 따지면 결국 무슨 말입니까? 주제를 말하면 시골에서 농사 열심히 지어라 딴 생각하지 마 농사 열심히 지어라 자 벌써 두지 마소 말투가 어때요? 훈계적이죠. 제가 볼까요? 훈계적 훈계적입니다. 다른 뜻 좀 두지 말란 말이요. 훈계적이죠. 황천이 인자하셔서 황천은 하늘입니다. 하늘. 황천이 인자해. 하늘이 얼마나 인자한 줄 알아? 하늘이 인자해서 노하신도 일시라니까 됐습니까? 네. 하늘이 인자하기 때문에 어쨌든 인간한테는 일시적으로밖에 노하지 않아. 즉 하늘은 인간에게 너그럽다 이거겠죠. 너그러워. 자네도 헤어보아. 어 자네 뭐야? 시적 청자죠. 말 건네는 어조였잖아. 대부분의 농민들이었을 겁니다. 자네도 헤아려 보아서 10년을 가량하면 적자 계산입니다. 10년을 계산하잖아.
가량하잖아. 7분은 풍년이다. 오, 이제 이해되죠, 얘들아? 7분은 풍년이란다. 즉 70% 이 말이겠죠. 70%는 풍년이고 3분은 흉년이야. 즉 이 말은 뭐가 더 많다? 풍년이 더 많다 이 말이겠죠. 풍년이 더 많아. 천만 가지 생각 말고 이 천만 가지 세모치세요. 자, 이 천만 가지가 아까 그거 세모친 것들 있잖아. 농업 외적인 일들입니다. 농업 외. 농업 외적인 일들. 천만 가지 생각을 제발 하지 말고 쓸데없는 생각 좀 하지 말고 농업을 좀 전심해라. 자, 농업을 열심히 해라. 농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소정 빈풍시. 자, 줄 꺼주시고 농사에 관련 서적입니다. 농사 관련 서적이에요. 농사 관련 서적인 하소정과 물론 지가 쓴 건 아니야. 성현들의 책입니다. 바이 성현이에요. 바이 성현. 성현들의 책 적여진 책입니다. 자, 이런 농사에 관련되는 서적을 성인들이 지었으니까 이 뜻을 본받아서 내가 대강을 기록을 했으니 어디에? 농가월련가에. 농가월련가 이 작품에 기록을 했단 말이야. 했으니 이 글을 자세히 보아서 힘쓰기를 바란다. 이렇게 돼 있죠? 마지막까지 권계하면서 끝을 냈습니다. 권계. 자, 그럼 마무리 정리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옆에 빈칸 좀 있으니까요. 이 글의 특징이자 주된 점들. 1번 월령체입니다. 월령체 가사예요. 월령체 가사. 장편 가사 정도는 안 적어도 괜찮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 지금 이 삶이 어땠는지, 조선 시대 때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풍속 가사예요. 풍속 가사. 우리 요거 소설에도 들어봤을지 모르겠다. 소설에도 세태 소설이라는 게 있다요. 세태소설? 세상을 잘 보여주는 소설이 있어요. 예, 그런 것처럼 가사에도 세태가사라는 말은 없거든. 풍속가사라는 말은 있어. 자, 두 번째. 2번. 각 장의 구성이 동일해요. 각 장의 구성이 동일합니다. 어떻게 동일한데요? 땡땡 적어볼까요? 첫 번째, 일단 절기를 소개합니다. 절기를 소개해요. 자, 그 다음에 자연 경치에 관한 이야기를 감상합니다. 뭐 눈이 어떻게 왔어, 뭐 바람이 어떻게 불고 있고 꽃이 지고 있어, 이런 자연 경치에 대한 감상적인 서술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즐긴다라기보다는 감상적인 서술이 들어가 있는 거야. 세 번째, 근데 이 글은 없어. 왜? 12월이니까 농사가 필요 없으니까요. 네, 농사일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농사일. 뭐를 준비하고, 뭐를 준비하고, 어떤 걸 준비하고, 저런 걸 준비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자, 마지막입니다. 풍속입니다. 풍속. 네, 당시 사람들의 모습. 요 안에는 명절 이런 거 있죠. 명절. 명절 모습 이런 거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12월 달에는 그게 없어요. 근데 1월 달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명절날 윷놀이 하는 거, 뭐 하는 거, 뭐 하는 거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들 잠깐만. 그 다음에 실학사상 있는 건 아까 적었죠? 작가에다가. 네, 그럼 됐습니다. 요까지 해서 정학유의 농가월련가를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컷. 이봐, 41분이야. 잠깐만. 진짜 빨리 맞췄지? 자, 얘들아 공지 한 개 하자. 수능특강 독서 주제통합까지 푸는데 여러분들 웬만하면 마지막까지 다 풀어버려. 그래야지 이메